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저는 이 팀의 음악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나요. 이 팀의 음악은 자유분방하고 뭔가 소년미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꾸밈없이 자신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팀이라서 제가 홍콩 힙합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된 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톰 패키입니다. 톰 패키. 톰 패키와 또 여러 명의 아티스트가 협업을 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언제나 톰 패키 뮤직비디오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래퍼가 있죠. 빌리 초이. 이분이 또 어김없이 등장을 하고 처음 보는 아티스트들도 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트 시티 그리고 아키코라는 아티스트들이 협업한 뮤직비디오인데 차이완 짜오찌에라고 불리는 곡이 올라왔어요. 차이완 짜오찌에, 이거를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차이완 콕스트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구글에 검색을 해보니까 홍콩에 있는 어느 동네 지명의 이름이더라고요. 차이완 콕스트릿. 제목만 보면은 마치 자신들의 출신지가 차이완 콕스트릿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래 힙합이라는 거는 자신의 고향, 자신의 동네를 약간 represent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음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 톰패키라는 팀이 무슨 음악을 하든 저는 되게 응원을 하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의 음악에는 뭔가 틀이라는 게 없고 뭔가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진짜 자유분방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되게 흥미로운 팀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합니다. 사실 이 뮤직비디오 지금 한 번도 안 봤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요. 가사는 더더욱 모르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톰패키, 빌리 초이, 이스시리, 아키코 네 팀의 아티스트가 협업한 차이완 짜오찌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좀 재밌는 음악들을 많이 한 팀인데 이번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치 구글맵 같다. 렛츠고! 오, 좀 진지하고 트렌디한 음악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약간 바이브는 비슷한 느낌인데 레스레멀드의 파워글라이드 있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비슷한 느낌들이 있어요. 워낙 뭐 지금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 레이싱카를 갖다가 드리프트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번 비디오에서는 좀 코믹한 요소들보다는 진짜 우리가 트랩스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은 것 같아. 아, 저는 이 빌리 초이, 이분 진짜 래핑 보면 유니크해요. 목소리가, 래핑도 그렇고 좋아 좋아. 렛츠 고. 아, 훅이 진짜 좋다. 그 중국어 랩을 몰라도 그냥 귀에서 꽂히는 거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게 있어. 아, 이거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좀 뭔가 벌스 1에서는 막 래퍼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좀 질주하는 느낌으로 랩을 뱉었다면 벌스 2에서는 드레이크 같은 바이브 있잖아요.
오토튠 적당히 걸리고 약간 차분한 느낌인데 비트는 되게 좀 흥분되게 만드는 야 그런 느낌도 난 좋은 것 같아. 아 미쳤는데 이거? 미쳤다. 와. 사실 저는 이들의 음악을 여러분들만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봐온 톰패키라는 팀은 음악이 되게 창의적이고 코믹한 요소도 많고 뭔가 재밌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모이는 음악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도 되게 트렌디하고 세련된 음악을 이렇게 멋지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들의 음악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는 게 창의력과 팩이에요. 그거는 어느 뮤직비디오를 봐도 다 드러나. 그 홍콩 특유의 바이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외국인으로서 보는 홍콩 힙합의 특유의 그게 있단 말이야. 난 그게 좀 재밌단 말이죠. 아, 이 래퍼구나. 이 래퍼가 아키코 맞죠? 어, 랩 스타일이 되게 특이한데? 와, 플로우 죽이는데? 뭔가 술 취한 사람이 내뱉는 플로우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어요. 리듬을 겁나 잘 타는 느낌도 있지만 약간 그 플로우가 레이백하는 느낌들도 은근히 있어요. 되게 재밌는 플로우를 갖고 있어 이분은. 죽인다. 제가 톰패키 리액션 비디오 하면 진짜 이들 음악에 그렇게 실망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언제나 창의적이고 예상의 범주에 벗어나는 음악들을 만들고 그리고 은근히 이들의 음악에는 순수함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 팀을 되게 응원하게 됐어요. 아 이번에는 좀 뭐라 그럴까 힙합의 어떤 오리지널러티에 좀 가까운 음악들을 보여줬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 뮤직비디오에서만큼 우리는 진짜 트랩스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몇 명의 래퍼들이 눈에 띄는데 빌리 초이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목소리 때문에 좀 랩을 들을 때마다 재미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마지막 벌스를 장식한 이 아키코라는 래퍼가 저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처음 보거든요. 와 래핑 진짜 치권 있잖아 치권. 그러니까 마치 무술로 치면은 치권 같은 스타일로 랩을 뱉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저는 뭔가 리듬을 되게 서핑하듯이 잘 타면서 레이백하는 느낌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플로우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어 저는 마지막 벌스 듣고 우와 이분 뭐지? 이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악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특유의 흥분된 그런 감정들을 레이싱카가 이렇게 드리프트하는 장면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류의 뮤직비디오들이 많잖아요. 저는 대본에 레스레멀드의 파워글라이드 같은 거를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워낙 뭐 이런 파워글라이드 말고도 이런 뭐 레이싱카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들은 뭐 워낙 많으니까 멋있어요. 콩 특유의 로컬 바이브도 느껴지고 뭔가 이들의 어떤 패기 같은 것도 느껴지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들죠? 톰패키는 항상 그래왔어. 음악이 저한테는 별로였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참 보면은 알면 알수록 신기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에도 뭐 뮤직비디오 기획이나 컨셉이나 이런 게 뭐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멋있어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